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황과 그다음 투자 비법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제가 예측한 대로 좀 많이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릴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많은 부분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많은 부분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항상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 정보와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뉴스는 무궁무진하다. 근데 그 뉴스를 잘 분석하는 힘이 필요하다.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7774개입니다. 그리고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요. 포털 검색에 신대가 혹은 여러분 샵3772로 신대가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또 URL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맞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셔라.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 다 하락 예측할 때 제가 또 상승 이야기 드려가지고 아, 황주명 대표는 왜 다 하락하는데 왜 반등 나온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좀 많은 어떠한 저의 노하우들 또 대가란 타이틀을 붙여주셨으니까 대가다운 면모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분봉하면은 굉장히 좀 그 시청자분들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턴어라운드 했겠다. 분봉 투자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 기법입니다. 자, 30분봉 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된 정보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공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 역할은 뭐냐면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공 가능한지 여부와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번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쫙 드렸잖아요. 그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기업들과 내용들. 또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CNT 도전제 이야기 드렸죠. 도전제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 안 나왔지만 도전제, 나노신소재. 좋은 흐름 보였죠. 근데 요즘에 LFP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뭐 뉴스도 보고 뭐 너튜브도 보고 이러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좀 정리 드려야겠다. 뭐 요즘 이야기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 뭐 2경 가까이에 어떠한 고모청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바라보고 있는 그 내용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대가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요. LFP 배터리를 ESS에 투입한 후에 EV에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LFP 배터리가 더욱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LFP입니다. 자, 이 뉴스를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리튬 계열 배터리는 리튬이온, 리튬 인산철, 리튬 폴리머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리튬이온과 리튬 폴리머의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망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NCM이나 혹은 NCA나 혹은 NCMA 여기 이제 3가나 4가 관련된 건데 등의 물질로 양극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지금 현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활용하고 있는 양극재들인데 이 양극재들의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을 고수하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LFP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LFP 선택의 유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저기가 잘못 선택하는 거야가 아니라 왜 선택했을까 그들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는 무엇이며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변모를 할 것이냐.
제가 그랬죠. 흘러가는데 독단은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중요하지만 독단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리투미산처럼 다른 종류에 비해서 발열성이 낮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 불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다 발열성이 낮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인산 철이 오히려 지금 있는 NCM이나 NCA보다는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NCA나 NCM을 택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스토리지,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리튬 인산철을 잘 안 썼다라는 거죠. 근데 니켈,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니켈을 최대한 올리는 거. 왜? 코발트 가격이 비싸니까 니켈 가격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 니켈 같은 게 좀 불안정한 물질로서 발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전액 및 응극재 발대리 LFP 배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추가 보완할 것으로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켈이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LFP 양극재를 쓰게 되면서 여기다가 스토리지 응극재로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LFP 배터리 성장에 기대되는 추가 이유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얘기 안 해드렸어요. LFP 배터리. 근데 돈이 돼야 된다. 결국 산업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했습니다. 이윤 추구라고 했는데 특허 만료가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특허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수출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LFP 배터리를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는데 드디어 22년 말이면 특허가 많은 부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LFP 배터리를 수출하게 됩니다. 변화해야 되고 주목해야 됩니다. 지제는 뭐예요? 특허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LFP 배터리를 국내 사용권으로만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시켰다고 중국이 돈을 많이 내면서. 근데 특허가 풀려버리면 대규모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ATL이 굉장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LFP 배터리를 활용해 기술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트렌드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메타버스 지금 230배 이상 그 지금 NFT 그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그러죠. 올해 NFT와 메타버스는 원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LFP 배터리의 새로운 혁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해예요. 자, 실제 예시로 CATL의 셀투팩과 셀투세시 기술 발전을 통해 3원계 못지않은 출력이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셀투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조작 용량이 딸리면 셀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병렬이나 직렬로 만들면 힘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에 대한 가치만 평가하지 말고 여러 개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코발트가 비싸다면, 코발트가 없다면. 자, CATL은 그래서 셀투팩 공정을 통하여 공관 활용을 또 최적화시킨 것. 이건 뭐냐면 셀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패키지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듈 틀을 점점 없애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의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얼만큼 그 공간에 팩트를 잘 집어넣을 수, 셀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더 많은 셀을 배치하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동시에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면서 전기차 제작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NFT 얘기할 때 무슨 얘긴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NFT는 완전히 현실화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제가 상반기부터 NFT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 하는데 그때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하반기 때 메타버스 NFT 나오니까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 지금 지금 이 리튬인산 철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은 이야기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선택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또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2년, 제가 여태까지 말씀 안 드렸던 건 특허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특허 만료가 앞두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다. 자, 셀투팩 기술을 확보하면요. 에너지 밀도를 10에서 15%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CM 배터리 대비 30에서 40%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격차를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NCM이나 NCA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밀도. 결국 얼만큼 더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느냐인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ATL이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뒤에는요. CTC 방법까지 갑니다. 그럼 CTC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28년에 업그레이드된 5세대 스마트화된 CTC 배터리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제 바로 통합하는 거예요. CTC 배터리 자동차에다가. 자, 무게를 더 줄입니다. 공간 효율성.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리튬인산 철에 배터리는 무겁다라는 건데 그 무거운 거를 좀 최소화시키고 또 더 배터리를 800km까지 더 높습니다. 지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을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해서 공개한 CTB, 셀투바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몸과 바디, 차의 차체와 붙어있는 셀투바디를 진행한다는 얘기고 그 기술이 유사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쉬운 구조로 이야기하면 배터리 셀에다가 공간이 있죠? 직렬 병렬 구조로 개선하는 겁니다. 직병렬 구조로. 무슨 말이냐면 모듈 공간을 일단 줄여놓고 용도에 맞게끔 직렬, 우리 직렬 많이 배웠죠? 힘을 주는 거, 전압 올려주는 거. 병렬, 결국은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우리 과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구조를 개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배터리 안에 능력은 적더라도 그 배터리 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직렬과 병렬 구조를 만들어서 예, 전압도 어느 정도 맞춰야 돼. 또 전압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힘을 출력시키기 위해서 또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과 사용 시간을 동일하게 또 유지하게 되고요. 병렬력에 계시는 전압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예, 용량과 사용 시간이 증가된다는 거죠. 이건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과학 상식이고요. 자, 그래서 LFP 발전 기술에 따라 테슬라의 LFP 배터리 탑재한 모델 3를 미국 시장에 이제 판매했고요. 미국 시장에 오히려 지금 LFP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24년에 25년 자율주행 출시하는 기업을 것을 목표로 하는 애플도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낫다라는 부분이 또 인지를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구조를 바꿔서 이런 셀 구조나 이런 부분을 바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현재 NCMA 배터리와 LFP 배터리 이제 공존할 겁니다. 그렇다고 NCM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NCM이 좋은 건 맞아요. 단가 코발트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 에너지 밀도 큰 장점이 있어서 고급차 우리 그 차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급 등 이런 거 얘기하듯이 고급차에는 고급 그 성분을 써야죠, 그죠? 그거나 플라잉카. 플라잉카에서는 무조건 저는 LFP보다는 NCM이나 NCA를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 차들도 분명한 건 삼성 SDI나 뭐 이런 어떤 제품들, NCM이나 NCA 같은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쓸 겁니다. 그런데 현재 LFP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무겁잖아요. 그리고 좋음, 근데 이제 넓은 공간이 확보될수록 좋음으로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 트럭. 트럭은 밑에가 하중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차에는 오히려 LFP 배터리 크게 쉘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소형차나 중형차에는 지금은 NCM이나 NCA 쪽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LFP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오늘 LFP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의 글들이 대부분 예,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공부하셔가지고 이번에 2차 전지는 새로운 변화를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양극재로 가는 게 아니라 양극재 중에서도 어떤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극재 스토리지 능력이라든지 음극재 쪽이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음극재를 하는 기술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전고체가 불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전고체도 불날 수 있는 그 뒤에 충격을 가했을 때 끌 수 없는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정보와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깊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뉴스상으로 우리 전고체 발달은 무조건 좋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실 불가능성 혹은 현실 가능성,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야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짚어드리시고 사실 우리가 LFP도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NCM이나 NCA 쪽으로에 대한 시장 확장만 생각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심도 있는 공부와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꽃이 없고요. 흔들리지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흔들려 흔들릴 때 토양이 든든해야 됩니다. 토양이 든든한 건 뭐예요? 시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떨어지면 예, 주식은 어려워진다. 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해야 되고 3년 이상 지속성장 기대가 돼야 된답니다. 30분봉 기준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되는데 300% 이상이 좋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눌려야 됩니다. 자, 뭐냐? 제가 이제 매법에 대해서 오늘 그런 저런 종목들을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 성장 모멘텀 제가 오늘 LFP를 공부시켜드렸죠. LFP. 그 다음에 그뭐 수소, 뭐 메타버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것. 근데 30분방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됩니다. 300%라는 건 3배 이상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량 거래 발생 후에 눌림이 발생하는데 회사 문제보다는 월요일 화요일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악재로 인한 하락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드리고요. 자, 대량 거래 발생 후에 봉에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이렇게 30분봉 기준으로 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종가, 중가, 시가 이렇게 3분할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 30분봉 기준으로 해서 장대 항목 나오게 되면 이렇게 3분할 그려놓고 이전의 자리와 빈속해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들어갈 건가를 체크해본다는 거죠. 예, 목표 수익률은 20에서 100% 수익 목표 가고요. 신용보유율이 높거나 악성 매물이 많은 종목은 제외합니다. 왜 그러면 1봉이 아니라 30분봉입니까? 1봉은 시가와 종가의 관리만 연결되면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저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리죠. 연봉까지 보라는 얘기도 하지만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원래 정확하게 보려면요. 30분봉, 15분봉, 3분봉 이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하려면 3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 7가지 봉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15랑 3을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또 1봉을 보기엔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30분봉은 조금 여유로운 스윙 매매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투자법 중에 하나가 30분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0분봉을 딱 뜯어보면 수급이 들어온 자리가 보이고 그 수급이 들어온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스토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잘 선택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것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가들의 투자법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가 내가 무슨 정보를 봐야 될지 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뭐 AI가 아닌 이상 봐야 될 뉴스는요. 하루에 10개 이상 넘어가면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뉴스들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Enchem이라는 내용입니다. Enchem. 자, Enchem 같은 경우 2차 전지 전해액 업체인데,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LFP가 되면 리튬 인산 철이 많이 확장되게 되면 어디가 수요가 되냐면 이거를 부족한 거를 양에서 부족하면 음이 채워줘야죠. 그죠? 우리가 둘 중에 양극재에서 음극재를 보냈는데 양에서 출력을 빡 쏴줬는데 음지에서 딱 받아주고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데 양과 음이 만나서 그것을 LFP가 되니까 음극재. 근데 음극재 말고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4대 요인. 뭐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자, 양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음과 전과 분리막이 해주면 되니까 전해액이 부족한 거를 좀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엔켄 같은 경우 전해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이게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잘 이동하게끔 도와주면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좋은 전해액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시장을 갖고 있는데 투자 방법을 봅시다. 이게 30분봉이에요, 30분봉. 30분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이렇게 터졌어요.
30 대량 그리고 양봉이 딱 터지고 나서 주가가 자 원래는 천보원자 있는 시장 전액 대장주로 천보 동화기업 솔브레인 등이 있다가 다시 대여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난 거예요?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 엔캠이 딱 나타나니까 대여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다다다다다 올라갑니다.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갔죠. 자 주가 올라가고 나서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상장 차익 실현이 쭉 나왔어요. 종목이 좋다라는 건 다 소문나 있을 거 아니에요. 천보를 대체할 종목이다. 천보와 함께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되면서 NKM이 두각을 봤는데 자 흘러내리면 흘러내릴 때는 뭐예요? 약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흘러내릴 때 계속해서 빠지다가 주가가 멈추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 자리 어딥니까? 이렇게 자리가 나오겠죠.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멈추는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수급이나 특정 어떤 매수에 대해서 원하는 기점이 됐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자 여기 대량 수급의 종가 자리가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 자리가 약 8만 7천 원 정도. 네, 회사가 좋다라는 전제가 깔리니까 8만 7천 원 정도에선 올라왔다가 매집했다 올라왔다가 이거를 반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사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설 때 뭘 보시라는 얘기예요. 30분 봉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0분 봉을. 그러면 그 투자 포인트들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리더라도 종목이 좋으면 아 마이너스 10%가 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0%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그걸 다 맞출 수 있으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마음에 안정화된 거. 여기서 사고서 만약에 정말 또 저번처럼 어떤 태국이 뭐 악재가 나왔을 때 밀렸다 하더라도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손해는 안 보는 주식으로 손해는 안 보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해는 안 보는 자리가 포인트가 되게 되면서 엔캠을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손해를 안 보면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가격자리 그 자리에서 주가는 떵 튀어 올라오면서 다시 바로 한 20% 정도 단기 상승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구조를 잡으면 좋은 종목은 한 20% 정도 그리고 정말 이제 슈퍼사이클 종목은 한 100% 정도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자 엔캠이랑 쌍두마차죠. 원래 이거 첨가제 종목이고요. 엔캠은 약간 전에 액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첨보는요 2차 전지 전해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결을 갖고는 있어요. 그죠? 첨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쭉 상승을 하다가 대규모 수급이 터집니다. 어디서 터지냐? 자 여기서 대규모 수급이 터졌어요. 자 여기 요 자리예요. 첨보가 27만에서 28만에 주가 딱 상승하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멈춰요. 자 계속해서 지금 뭐 전고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체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고체의 명가입니다. 자꾸 전고체가 좋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전고체가 구현이 됐는데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고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을 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혔을 때의 문제는 안정화될 수 있죠. 흔들릴 때의 문제는 오히려 액체보다 안정화될 수 있죠. 흔들리다 보면은 불이 나는 건 없겠죠. 고체다 보니까. 근데 충돌 이후에 터졌을 경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아직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자 어쨌든 첨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첨보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첨보 같은 경우 전액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특히 LFP로 넘어가더라도 더욱더 어떤 총 도움의 역할로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딱 이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죠. 뭐 종가, 중가, 시가 뭐 종가부터 그냥 한 번에 매수하실 분도 있고 나는 좀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종가, 중가, 시가로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점핑을 하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로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27만 원에서 35만 원이 갔으니까 예, 한 50%면 13만 5천 원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갔네요. 그죠? 자, 주가가 빠지고 나서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이 포인트, 30분봉 포인트에서는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것만 사자는 거예요. 종목을 딱 보는데 이유가 있으면 하락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악재만 없으면. 근데 악재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리스크를 참고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 솔루션. 이제 하나 케미칼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다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나 솔루션으로 모였는데 자, 수소 전기차를 모두 두각을 봤습니다. 수소는 이제 아마 폐 기물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두각을 받고 폐 플라스틱 있죠. 폐 플라스틱을 수소로 만들어내는 기술만 나오면
혁신입니다. 수소혁신. 제2차, 제3차, 제4차가 아니라 수소산업혁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소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영화들도 되게 많아요. 수소혁명에 관련된 영화들도. 자, 근데 수소차도 마찬가지 전기차로도 두 각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하나솔루션 업체인데, 자, 하나솔루션이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주가가 어디서 수급이 터졌냐면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터졌어요. 최근에 1월 10일자에 대규모 수급이 터집니다. 자, 대규모 수급이 터졌는데 수급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요. 나 이 종목이 지금 2포인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또 빠져요. 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한 번 더 대규모 수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자리, 그러니까 재매수 자리나 2차 분할 매수 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서 1번 매수 포인트, 2번 매수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자, 1번, 2번 매수 포인트 나오니까 빵 하고 양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접근하고 또 분할해서 능력적으로 접근하는 것. 지금 수소 전기차에 대한,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 주 강의 보시면 돼요. 뭐 수소가 지금 정부에서 법적으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이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전기차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당위성 때문에 간 거죠. 수소는 출력 문제가 좀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수소는 어쨌든 앞으로 나가야 될 친환경적인 부분들에서는 분명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뭐 수성이노베이션 종목도 한신자동차. 한신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버스 혹은 전기 트럭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 자, 여기도 이제 LFP 배터리를 씁니다. LFP 배터리 쓰는 트럭들이 있어요. 그 트럭들에 관련해 가지고 버스 및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 좀 더 효율적이라면 대형에 좀 적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LFP는 대형에 적합하죠. 그래서 한신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시장 진출 얘기가 나오면서 뭐 택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버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자, 대규모 수급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수급이 나오고서 멈추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멈추는 자리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잖아요. 1740원에서 1820원. 자, 요 자리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볼 때는요, 30분 봉을 딱 열어보면 돼요. 30분 봉에서 대량 거래가 어떻게 터졌느냐. 자, 분명 여기서 물론 매도 거래량도 있었지만 그럼 매수 거래량 언제 참느냐? 여기서 매수 거래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매수 거래량에서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다시 접근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어디서 다시 포인트 잡아야 됩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가 포인트가 돼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결국은 뭐냐면 차트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대신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만약에 뭐 LFP 배터리 관련주가 아니다. 혹은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으면 주가가 트렌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위메이드가 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결국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죠? 제가 어제 특별 방송하면서 이 정도면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떠한 기업들에 대한 원칙적인 로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흐름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패턴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그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신데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4개 7 하나 둘 셋 넷 7777 예, 관련해서 예, 들어오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결국은 종목을 들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뭐 차트가 맞아서요? 뭐 수급이 들어와서요? 뭐 세력이 들어와서요? 어떻게 믿어요? 결국은 산업이 커져야 돼서가 가장 큰 답이거든요. 그 산업과 시장이 커지면 알아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뭐 수급이든 뭐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갈 거가 아니까.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장에 대해서는 그 파동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쭉 보니까 공부하면은 안 잃어요. 공부 안 하면 잃어요. 왜? 편하려고 하면 잃는 거고요. 괴로우면 힘들고 찾아보고 이러면 얻습니다. 일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자, 봅시다. 이지. 자, 이지 같은 경우 이제 산화철 LFP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였냐면 철에 대해서 FE 철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어요, 철. 근데 철이 무겁지만 철은 싸잖아요. 철은 오히려 코발트보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산화철 생산할 수 있는 이지가 모르게 정치 테마주 이슈가 좀 있긴 했었죠.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지라는 종목이 좀 주각을 받고 있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하냐? 여기 대량 거래 있으니까 여기서 접근해야지. 자, 올라가는데 누가 빵 매도했어요. 누가 매도했는지 모르죠. 어떻게 매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요 구간 안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주가가 들쑥날쑥하지만 점점 어때요? 저점을 올리면서 주가 올라가죠. 아, 그냥 이야기를 듣고서 이 종목이 좋아요 사는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요 자리에서 주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파동값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좋은 종목을 높게 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샀을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종목을 낮게 사면 혹은 시장성 있는 종목을 낮게 사면 오래 들고 갈 수가 있어요. 불안하지가 않으니까. 혹은 공동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산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들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뭐 내가 여기서 샀다고 해서 손해볼 일 있겠어? 합의가 됩니다. 마음속의 합의는요, 결국 큰 그림을 만드는데 변동성을 만들고 파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시 여기고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인데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이에요. ESS 플렉시블 배터리, 나노멤브레인 방목핀 프로 그런 걸 보자는 얘기보다는 어쨌든 간 수소가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LFP, 리튬 인산 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리튬 인산 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훅 내려왔어요. 훅 내려왔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던 자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터졌잖아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터졌으면 시작한 자리가 중요합니다. 시작. 자, 종목이 아주 실적적인 부분들이 큰 턴어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죠. 자, 어때요? 여기서 튀어 올라오고 있다. 분할 매수 자리가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지지와 저항을 배웁니다. 그중에서 예전에 일봉 지지와 저항, 주봉 지지와 저항이 있었는데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30분봉이에요. 저는 조금 더 여유롭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30분봉 지지 저항을 생각하시면 좋다.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LFP 관련된 종목으로 위주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번에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기법을 설명드리고 있죠. 내 기법이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아니, 그 방송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 맞더니 내가 직접 쓰려고 하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도 확신이 안 들어요. 그건 뭐냐면 산업 공부가 없고 종목 공부가 없어서 그렇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파우넷이라는 종목이다. 리튬 인산철 국제인증 부각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테마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들과 뭐 파동에 대한 기대치들도 있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LFP 리튬 인산철과 그 다음에 NCM, NCA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문제 없어요. 뭐냐면 이게 커진다고 해서 이게 뭐 없어지거나 뭐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걱정되는 게 LFP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가고 NCM이나 NCA 기존적으로 뭐 삼성 SDI가 이런 거 부족한 현상이에요. 사실 이게 2차전지가 되게 소외받는 사업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됐지만
우리 마스크 대란 났을 때 유럽이 마스크 없었잖아요. 그죠? 2차 전쟁 우리나라가 특권했던 게 뭐냐면 규모가 되게 작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래가지고 2차 전쟁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걸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돈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인 거예요. 이쪽에서.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선두 효과라고 있습니다. 효과 중에.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였던 혁신력과 그 다음에 또 디자인의 창작력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오픈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선두 효과를 어떤 회사가 선두 효과를 갖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우려되는 게 삼성 SDI가 그러면 지금 NCM이나 NCA 구조인데 NFP로 안 넘어갔는데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왜? 40년도까지. 2040년도까지 시장은 전기차는 계속 커질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는 전기차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예전에는 이쪽으로만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좀 줄어든 거다. 왜 LFP를 얘기를 드냐. 우리가 배터리를 생각해보면 꼭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2차전지라는 것이 핸드폰에도 들어가요. 2차전지라는 게 지금 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차전지는 그냥 한번 쓰고 마는 걸 1차전지라고 그래요. 2차전지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충전을 쓸 수 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을 우리가 2차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3차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자기가 이제 발전 능력까지 갖고 있어. 그게 3차 전지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꼭 우리가 리튬 인산 처리나 뭐 지금 요 NCM이나 NCA가 아니고 다른 구조로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나트륨, 뭐 망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게 어떤 성분의 발전에 따라서 확산될 수 있을 거니까 제가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 해서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드론. 드론도 2차전지 써야 되죠. 지금 드론 같은 카메라 장비 다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외부 활동할 때는 다 그 2차전지입니다. 충전해서 리차지해서 가져가는 모든 부분들은 2차전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성분은 저가형도 필요하고 고가형도 필요하고 제가 자동차주 좀 주목해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자동차 다시 턴어라운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고사양 좋은 걸로만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를 채택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굳이 고사양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을 고사양 부분으로 다 바꾸다 보니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드다 보니까 이 고사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사용할 부분 저사용하자. 그러니까 옛날에 기업들 중에 저사용했던 기업들이 어디였지? 선택해봐. 아, 저사양 기업,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서 지금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안구에 굳이 고사양이 아니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NCM이나 NCA로 가는데 굳이 고사양이 아닌데도 필요하잖아. 단가 낮출 수 있으면 단가 낮춘 대로 가면 좋잖아요. 그 구조로 가다 보니까 LFP나 그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거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파워넷 보겠습니다. 자, 리튬 인산철의 국제 인증을 부각을 받았는데 자, 파워넷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떠지는데 여기서 한번 터졌고요. 그죠? 근데 또 매도를 했어. 또 여기서 매도를 했어. 또 거래량이 터져. 근데 또 거래량이 심심해요. 거래량이 심심하면 어떡하면 돼? 기다리세요. 내 종목을 쭉 봤는데 거래량이 심심해요. 그럼 30분목이 나온 다음에 기준을 잡아야 되죠. 지금 이 기법은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 종목을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눌리면 못 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시간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성과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도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뭐냐면 가공이 안 됐구나.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실무적인 이야기랑 섞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발로 뛰는 것과 그 다음에 문서로 보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지금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77-4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CIS가 하나 더 있었네요. 제가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던 것 같은데 저 중국 CATL, 배터리 공급 소식인데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점일 때도 어떻게 가자.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예, 종가 기준으로 보자. 종가 기준으로 보면서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딱 붕 떴잖아요. 붕 떠가지고 분할 매수 어디예요? 여기서 분할 매수 자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바쁘다 보면 어느 순간 30분을 또 놓쳐요. 30봉을 놓치고 1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이게 점점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유를 잃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를 남은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용기를 냈었죠. 저번 주에 시장이 막 빠지는 우려 속에서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이 빠지는 거를 하려면 물론 기준금리 인상 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메타버스랑 자동차랑 너무 매력 있어요. 제가 매력 있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들은 전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1월 달에 가야 될 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못 가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왜? 메타버스랑 자동차가 주인공이 너무 크게 돼버렸어요. 오늘 같은 자동차 섹터들이 많이 갔지만 하나솔루션도 잘 갔었고 자, 근데 메타버스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하방을 경직시키는 거 너무 많이 빠지면 아니야, 지금 꿈이 많아. 주식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먹고 가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방어 매수세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없었지만 다음 주에 하나솔루션 정정할게요. LG에너지솔루션. 자, LG에너지가 다음 주에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다 보니까 청약 자금이 그쪽으로 몰려야 되다 보니 기간 매도가 나온 거예요. 기간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게 더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금이 시장에 유통 자금이 없어요. LG에너지 솔루션에. 유통 자금이 없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퉁퉁퉁 밀리는데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죠. 이제는 시장에는 돈이 점점 몰리는 쪽만 몰릴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몰리는 쪽만 돈이 몰린다. 저는 이걸 되게 매력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시장에 왜 돈이 몰리는 쪽만 몰리냐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식적으로 예대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정통적으로 올라가죠. 왜? 대출금리가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LTV라든지 이런 어떤 부동산 규제 조치도 증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에서 돈을 풀로 샀던 금융 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야 돼요. 넘기는 작업이 진행된다고요. 찾고 넘기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주식이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쪽으로 넘기 저쪽으로 넘기면 자 돈이 시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요. 또 잘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더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한계가 없을 때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른 것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차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섹터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섹터 아니면 지금은 그래서 자꾸 공부하시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저평가돼 있는데 사면 되지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선택의 신중함을 가질 거고 선택의 신중함은 결국은 더 몰리는 현상.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만 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을요. 여기 3만 원. 여기 4만 원. 여기 뭐 여기 3만 원. 그럼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이 3개로 분산이 됐다 치면은요. 지금은 이제 2만 원을 딴 데다 내가 써버렸어요. 8만 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8만 원이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한쪽이 더 커진다는 얘기. 어떤 특정 세에서 커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 10만 원을 갖고 분배했던 것이 오히려 8만 원을 갖고 구분해서 두 개로 들어간다는 얘기. 한 개, 두 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다라는 것이 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2900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죠? 2800포인트가 저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2800에서 2900포인트 저점을 좀 찍어 가는 것 같아요. 2800대면 반발매수 또다시 들어오고 지금 900대는 일단 이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왜 근데 이게 되느냐? 물가 상승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생각일 수 있겠는데 이거 이제 요즘에 시장 궁금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인플레이션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명목 인플레이션이랑 더 연관이 돼 있는데 주식이 올라가려면요 매출액이 증가돼야 되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퍼라는 거 프라이스 그죠? 결국은 프라이스 어닝즈 뭐 레이셔 이런 것들이 다 프라이스 주가를 통해서 만드는 주가는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등등을 통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주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오히려 위험한 건 뭐냐 물가 상승하다 갑자기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이 부분이 더 위험합니다. 디플레이션이 근데 인플레이션 구조 상황에서는 샤플리만 안 나오면 되는데 지금 좀 샤플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못 가는데 완벽한 급락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800포인트에서 지지대를 형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샤플리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구조들 때문에 지금 예전에 제가 고점이 낮아진다고 했을 때 에이 3400포인트, 3500포인트 얘기하셨지만 그건 안 나죠. 고점 낮았잖아요. 3200포인트에서 지금 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200이 쉽지 않은 자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800이 쉽지 않은 자리니까 약 요 구간 한 300에서 400포인트 호재와 호재라는 것은 메타버스와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과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악재는 유동성 부족이라는 악재로 박스권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을 봅시다.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랬죠. 자금이 이제는 넉넉치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메리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소형주. 저번에 시장 안 좋을 때 어떤 섹터가 갔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딱 그 얘기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작은 종목이 시총 500억짜리 이하. 아니면 시총 500억짜리 이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것들이 뭐냐면 소외되었던 주식, 로봇주. 근데 로봇주인데 지속적인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라고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코스닥 중에서 좋은, 단단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큰 종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주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고 작은 종목들이 퉁퉁퉁 튀어 올라가면 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짱짱한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저번에 뭐 말씀드렸던 뭐 나노 신소재나 테이펙스 뭐 코스피 종목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짜고만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좋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들 말씀드렸는데요.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74개 7777입니다. 예,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잡을 수도 있지만 왜 저게 상승하고 있을까? 들어갔을 때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뭐 변경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신대가에서 포탈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샵3777로 신대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항상 응원하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심에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황주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